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2회차 정혜빈입니다. 가족은 조심하지 않으면 부서질 수가 있고 언제나 가만히 다루어야 하는 소중한 것이기에 누구와도 같다 하고, 또한 가족은 애정과 관심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에 화초와도 같다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가족은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오늘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15년 4월호 66페이지에 있는 케냐의 마라톤 여성 선수에 대하여 소개해 드려 봅니다. 케냐의 마라톤 여성 선수. 케냐의 유망한 여성 마라톤 선수가 장애자들과 함께 뛰던 마라톤 경기 도중 탈수 증세를 보인 두 팔이 없는 중국 장애인 선수에게 속도를 줄여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초를 다투는 마라톤 기록이 늦어져 케냐 선수는 1등을 할 수 있었는데도 2등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상금도 2만 불이나 놓쳤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돈은 케냐에서 몇 년은 좋게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장애 선수를 걱정했습니다. 월드세어 성시종 더맨 더머서의 글이었고요. 다음은 67페이지 64세의 늙은 신랑과 11세의 어린 신부의 세상의 슬픈 결혼식입니다. 2014년 3월 14일 미국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치루어졌습니다. 64세의 늙은 신랑과 11세의 어린 신부가 손을 잡고 결혼식에 입장하였지요. 사실 두 사람은 부녀 관계였어요. 아빠인 짐은 2013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그의 걱정은 50이 넘어서 얻게 된 소중한 딸 조시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난 커서 아빠랑 결혼할래요 하는 말에 아빠와 딸은 결혼할 수 없다 하니 그럼 내 결혼식엔 꼭 아빠가 손잡고 들어가 줘요 했던 어여쁜 딸 조시. 짐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영정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사진 작가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미리 결혼식을 하자 제안합니다. 사진은 본인이 찍어주겠다고. 그러나 항암치료로 집안 살림도 어려웠기에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친구인 사진작가는 이 사실을 지역사회에 알려 각 분야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조시 가족을 돕기로 합니다. 먼 훗날
딸의 결혼식에 손을 잡아주지 못할 아버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섰고 슬픈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지요. 지금 조시의 가족은 아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시의 진짜 결혼식 날, 이 날의 기억은 조시에게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세상이 들려주고 보여준 것은 부귀 영화와 명예일지는 몰라도 세월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준 유산은 배려와 감사였다는 생각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도 가슴에는 한기를 느끼고 먼 들녘에서 불어오는 한줌의 바람에도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는 지금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대로 행복을 느끼는 날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2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